오, 실패다! 16번을 아, 뺏겼고, 컨트롤이 안 되는 시리즈가 있어. 팀 왼쪽이거든요? 아, 깜짝 놀랐어요. 훅 타고 도망갔어요? 오, 그래도 훅 잘 탔죠? 팀원은 죽었고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윈스턴 1000시간 장인 시리님을 모셨습니다. 뭐 말이 필요 없는 분이죠. 윈스턴으로 이미 최고 점수 4592점을 찍었던 윈스턴 장인 시리님과 함께 또 뭘 할 거냐, 윈스턴으로 과연 브론즈 몇 명까지 상대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,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케이, 렛츠고. 브론즈 몇 명까지 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나요? 그래도 두세 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세 명, 보통 이게 나오시면 잠깐 한 대여섯 명까지 얘기하시거든요. 윈스턴이라는 영웅 때문인가? 잘 안 죽잖아요, 일단. 아, 그쵸. 탱커 대 탱커라서. 오, 서울 다이너지스 스캔을 끼고 있는 시리님. 어? 뭐죠? 왜 늦게 반응했지? 전 늦게 보더니? 뭐? 이겼는데요? 아니씨. 저 렉이 죄송합니다. 아, 렉 걸렸어요? 한 번만 선생님 다시 상대해 주실 수 있나요? 아, 네네. 또 억울할 수 있으니까 전투개구리님 입장에서는 아, 네, 이겨볼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1대1 빠르게 해볼게요. 혹시 또 렉 걸리나요? 80 달았는데요? 오, 점프해서 못 찾고 있어요, 상대 윈스턴을. 일단 찾았어요. 그리고 도망가요. 다음 윈스턴이 등장해요. 그랬더니 시리님은 반대쪽으로 쫓아갔어요. 어? 원숭이 여기 있는 사이에 동료가 죽었어요. 시체 보호소인가요? 시체 보호 해주러 뒤늦게 왔는데. 아하, 아하. 1대2까지 좀 여유있게 이겼네요. 그냥 쫓아가죠. 아, 아, 이걸 또 1대3을 이기네요. 바로 1대4? 오, 윈스턴 1대4가 될줄 몰랐는데. 이제 딱 어떻게 해야 되지? 이제 감을 약간 좀 찾았어. 아, 그래요? 벌써? 오, 꼬마 사게 점프 스택 좀 써봤는데요. 어, 잘 쫓아갑니다, 꼬마 사게. 도망가요. 오, 골든 나이츠도 점프팩 쏙 섞었음 마냥 잘 지나갔고, 반대쪽에서 또 쪼여오는 전투개구리 같이 점프팩 꼈고. 아, 시림 도망갑니다. 아, 근데 점프팩 엄청 쫓아오고요. 일단은 실패 위치를 기억하는 곳으로 이렇게 유인하면서 조금씩 뒤를 깎아보고 있는데, 아, 잘 쫓아왔고. 여기서 도망갈 수 있나요? 오, 점프팩 거리가 짧아서 일단 살아갔는데 힐팩을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. 아,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있네. 아, 다른 윈스턴. 오, 아, 야, 안 된다. 1대4는 가로. 그러면은 위도우로 바꿔서 갈까요? 네. 아, 네 명은 윈스턴 상대는 세 명까지 가능했다. 이제 네 명부터는 위도우 상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도우는 몇 명까지 이길 수 있을지. 일단 윈스턴을 찾고 있고요. 골든 나이츠 윈스턴 위치 한 것 같아요. 오, 끌어치기 골든 나이츠. 어, 누구 맞췄어요? 어, 근데 피가 별로 없거든요? 오잉? 죽었고, 전투개구리도 같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. 오, 훅으로 도망가는 척 내려왔는데, 아, 전투개구리 끈덕지게 물어서 결국 잡아내는 시리님. 뭐하죠? 팀원들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훅 쓰다가 혼자 남았어요. 꼬마 자게. 근데 혼자서 헤드 주방만 맞히면 어린 거 없고요. 위도우는 확실히 해볼만 하네요. 위도우 다섯 분 상대합니다. 원숭이 위치 파악했어요. 몸샷 한 방 맞췄고. 아, 근데 도망가는데 천천히 천천히. 어, 여유 있게 필 위도우들 냅다 도망가서 힐팩들을 먹고 있고요. 어지? 왜 또 혼자 낙사했어? 여기가 어디야? 이상한 데서 낙사했습니다. 브론즈 한 명? 두 명 잡았고요. 어, 근데 독밟은 상황? 피가 없어요? 어, 위도우 후도 잘못 탔죠? 아, 이걸 살아남았고? 어? 남은 위도우 두 명? 오케이, 봤다. 어, 봤다? 아, 훅소리 들켰죠. 아, 죽을 수밖에 없었고. 혼자 남은 골든 나이츠. 오케이, 오른쪽 끝에. 오, 훅으로 잘 도망가서 머리. 아, 인사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고. 야, 이거를 1대5로 또 빠르게 이기네요.
붕굽게 채우면서 깔끔하게 또 바로 1대7 도전합니다. 거의 모든 장인분들 중 최단 시간인 것 같아요. 대충 톡톡 몸샷만 한 발씩 맞춰도 바로 나가 떨어지죠. 윈스턴 어? 가장 먼저 만날 것 같아요. 아 맞췄어요? 어 근데 여기 대기 중이거든요. 여기 뛰어도 되는 와, 건가요? 얼마나. 오. 어 왜 살았어요 또? 왜 살았지? 어 일단 살아나갔고. 와 이제 점프킬 뛰실 때마다 근접 공격 계속 섞어주시는 거죠? 네. 이게 당한 입장에서 아, 다 모여있네. 각자 윈스턴 위치 수색 중. 어 너무 많아요. 하나 잡고 도망가는 게 관건. 와 피 순간 91. 어 이제 독을 잘 눈여겨보고 있는 시리님. 어 대기 중. 어 일단 도망가요. 어 반대 루트 위도우가 훅 타고 넘어왔거든요 뒤에. 아 윈스턴 훅방 와리가리 독 순간적으로 지워주면서 히피 딱 먹어주고 위치 알고 있죠? 훅방 깔았고 히피 먹었고. 오 일단 한숨 돌려요. 아 근데 여기 히팩을 먹어놨어서. 오 에임. 오 몸샷 한발. 아 호빵 때문에 못 맞췄구요. 그 사이에 팀원 한 명은 죽었고. 어 못 맞췄어요. 어 궁극기가 찼죠. 이러면은 좀 여유가 있는 상황. 와 헤드 맞았으면 죽을 뻔했는데. 오 이겼네요. 여유있어요. 아 드리블 역시. 지금 혼자 남았어요. 이 미도 벌벌 떨고 있는데요. 어디 있지? 어떡하죠? 2층이었던 거는 기억나는데. 손 쏘신 거? 손 쏘신 거? 오 기억을 더듬어서. 어디다? 아 들켰어요. 네 저항하지 않고 죽는 모습의 브론즈 1대7까지 또 이렇게 깔끔하게 이깁니다. 어 위도우 8명 출격하고요. 이제 독뎀만 밟아도 죽거든요 윈스턴이. 혼자 또 이상한 데로 가다가 맞나요? 아 어 근데 여기 위도우가 3명 있는 상황? 어 근데 2명을 잡았어요? 여기서 살아가나요? 피가 아직 여유가 있어요? 3명을 잡고 힙팩으로 살아옵니다. 제도 잡았다. 어? 제도 잡았다? 어, 얘가 아니었구나. 걔가 아니었어요. 훅 빠진 위도우, 다른 위도우였습니다. 어, 아, 잡았고요. 풀타임이 아직 안 좋은 상황. 아, 야, 이제 독을 잘 보시는데요, 선생님? 이제, 보면 이제 보게 돼요, 이제 이게. 어, 위험한데? 아, 잡았고. 독 있는 거 확인했고. 독 두 개 받았어요? 어, 위험해요. 어, 그때 힐핀 먹긴 먹었고, 폭방이 있어서 일단은 버티면서 와리가리 하면서 궁극기도 채운 상황. 남은 위도 두 명? 남은 위도 두 명? 화났어요? 화살이 차지로 가죠? 어, 확인했는데? 어디 갔지? 어? 저 있다. 어, 저기 있다. 하나 차셨죠? 궁극기는 끝났고. 그치만 잡았고 한 명 남았으니까 여유있게 한번 찾아볼까요? 아 좋습니다. 어, 다시 또 숨바꼭질로 바뀌었어요.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어? 어? 뭐 하시는 거지? 낙사해 버리셨는데요? 오케이. 어? 오랜만에 또 윈스턴 장인이니까 호라이즌 달기지 어떠십니까? 호라이즌이요? 알겠습니다. 아 이게 힐팩 위치를 어디 있었더라? 아 그걸 기억해내야 되는데. 그쵸 중요하죠. 과연 그는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? 다들 윈스턴 사냥할 준비. 각자만의 독설계를 하고 있어요. 어 근데 훅 빠졌죠? 어 근데 너무 많이 만났어요 위도우들. 나 하나 잡았는데 피 444 340. 뭐야? 어 너무 높이 뛰죠? 너무 높이 뛰죠? 위에서 오는데요? 아 못 봤어요 위에서 오는지. 오 실패다. 66번 뺏겼고 컨트롤이 안 돼요 실패. 아 이거 어떡하죠? 일단 잡긴 잡았는데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느냐? 아 힙팩 위치 기억 안 나셨죠? 여기 지하에 하나 네. 있었는데. 맞아요. 선생님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제가 한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좀 보여드릴 겸 해서 제가 한판 상대해볼까요? 아 네네. 또 시청자분들이 선생님 하시는 거 보고 뭐야 윈스턴 위도우 카운터인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얼마나 어려운지 난이도 체감. 근데 이 진짜 혹시나 하는 말인데 이거 제가 깨면 어떡해요? 아 절대 못 깨요. 아 오케이.
뭐야? 우리 피자 잠깐만. 아 절대 못. 아 근데 이분들이 저를 상대하면 되게 그냥 만만하게 보고 막오는 것 같아요. 한 목숨만 더? 얼마든지. 하나는 잡고 간다. 하나는 잡는다. 하나 잡았죠? 그리고 이거 스피해서 힐팩 하나 먹어주면서 그 두 개 파괴해주고 돌아서. 아 이게 하나 보고 뛰면 여러 명이 있네. 늘보님 보면 잘해짐?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못하는 겁니다.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깨달은 걸까요? 아 윙스턴 위치 들켰죠 일단은? 아 못 잡았다. 아깝게 하나 잡지 못하고 나오는 모습. 잡았어야 돼. 어우 야 실팩 하나 먹어도 풀피가 안 돼요. 위치를 아나 보죠? 샤이니 파일이 어 보였나? 어? 골든나이츠? 아 잡았어요 하나 드디어. 어 왼쪽에 사운드가 들렸을텐데 왼쪽에 팀원 죽어나가도 정면만 보고 있어요? 팀 왼쪽이거든요? 아 깜짝 놀랐어요. 훅 타고 도망갔어요? 어 그래도 훅 잘 탔죠? 팀원은 죽었고요. 오 궁극기 화들짝 놀라 도망가는 룩스. 본인 혼자 살고 팀원들 다 죽어나가요. 공포영화가 따랐죠? 아 결국엔 윙스턴 만났고 본인도 죽습니다. 오우야 나무위도 한 명이에요? 어? 들렸죠 소리? 아 바로 사플 놓치지 않는 시리 역시. 와 이걸 또 깔끔하게 이기네요. 야씨 이거 위도우 시점에서도 공포영화다. 선생님 혹시 위도우 말고 다른 거 상대해볼 만하다 싶은 딜러가 또 있나요? 겐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? 그럼 겐지 이번에 한번 좀 약간 분위기 전환 겸 해볼까요? 네 오케이. 아 겐지 10명 한번 상대해보겠습니다. 출발해요. 스킬 다 쓰면서 출발하네 질풍참을. 왜지? 어 하나 만났고 오씨 말라온 것 봐. 거의 나루토 그림자 분신술 하급 닌자죠? 야야야 표창이 몇 개야 이거? 아 갇혔어요. 와 딘지는 빡세다 진짜. 그쵸 아 아무것도 못하겠는데요? 오케이 위도우로 돌아갈게요. 위도우 10명 할리우드 전장에서 출발합니다. 어? 하나 잡았어요? 빵이 있는 상황이어서 살아남았고 일단은 술집에서 나왔어요. 살아갈 수 있나요? 아 살아가야 되는데. 와 뭔 일이야 힙팩. 와 먹긴 먹었는데. 출격합니다. 10명의 위도우 출격합니다. 어 아 이거 못 참죠. 여기다 훅 타는 거. 아 넘어갑니다. 어, 넘어 못 넘었어요. 실수인지 의도한 건지. 어 하나 잡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일단 점프팩으로 살아서 힙팩 먹습니다. 어 너무 많은데 뛰었어요 일단은. 최대한 딜 막아주고. 오 아 살아갔다는 데 아 오 야 아, 너무 많은데. 아 어 일단 이렇게 해서 브론즈 이렇게 여러 명을 상대해본 느낌은 어떠셨나요? 아 이게 아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. 이게 패딩을 맞아버리니까 이게 그쵸 이게 예상치 못한 딜이 들어와서. 와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윈스턴 1000시간 장인 시리님과 함께 브론즈 몇 명까지 상대하나 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. 9명까지 잡았습니다. 시리님은 현재 트위치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윈스턴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요. 한번 놀러 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저도 또 다음에 더 다양한 시간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아 이봐